안녕하십니까, 다니도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공구 배터리 밸런싱 할 때 충전 전류를 얼마나 세팅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볍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저 RC용 배터리고, 지금 보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량이 2200mAh죠. 그 다음에 35C라고 나와 있습니다. 35C. 이거는 자기 용량의 35배를 출력을 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1C는 2200이 되고, 그 다음에 2C는 4400이 됩니다. 그래서 2200 곱하기 35를 하면 그 출력이 나오겠죠. 그 암페어 전류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전류를 방전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방전, 이 35C, C가 높을수록 방전률이 크고 고성능의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 뒤편에 보면은, 지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차징은 1C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C로. 그죠? 차징은 1C로 하라고 추천한다고 되어 있고, 절대 2C를 넘는 충전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C 충전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1C는 뭐죠? 이 자기 용량에 곱하기 1C니까 2.2A로 얘를 충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안정적으로 하려면 절대 2C를 넘지 말라는 의미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C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리튬 폴리머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우리 공구 배터리들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 미러키 배터리 6.0, 그러니까 6000mAh죠. 1시간에 6000mAh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또 보면은, 사용된 배터리가 30Q, 그죠? 30Q 요런 색깔을, 핑크색 색깔을 띄고 있죠? 이게 이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INR18650 30Q 이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지금 요 하나의 셀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방전 암페어가 15A입니다. 15A 맥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배터리는 지금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두 세트가 하나로 해서 다섯 개의 세트로 해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SEP가 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30Q 배터리가 두 개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3000mAh니까 6000이 되겠죠. 6000. 그러면 6000mAh는 1시간에 흘려줄 수 있는 전류의 양이 됩니다. 6000mAh가. 그러면 여기서 방전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에 15A가 흐를 수 있으니까, 병렬로 붙어 있으니까 15 더해서 30A를 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방전률이 5C가 됩니다. 5C. 왜냐하면 두 개 합쳐서 6000mAh가 되고, 방전률은 30A, 그러니까 3만mAh가 되는 거죠. 3만mAh. 그렇게 곱하기 하면 6530 돼서 5C가 됩니다. 5C. 5C의 방전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병렬로 묶이게 되면. 그러면 이게 5C로 방전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5배의 용량을 순간 방전하게 되면 시간은 5분의 1로 줄어들겠죠. 5분의 1로.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5C의 방전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6H 미러키 배터리는. 그리고 요 배터리, 이 5H 배터리. 같은 미러키인데, 이거는 6AH고, 이건 5AH. 요런 녹색 배터리가 쓰이고 있죠. 이 녹색 배터리는 지금 보면 INR18650 25R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마찬가지로 두 개 병렬로 묶여져 있죠. 그러면 용량이 어떻게 되죠? 5AH, 5000mAh가 되는 겁니다. 시간에, 1시간에 5000mAh를 흘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방전률이 어떻게 되냐? 이 친구 하나는, 배터리 하나가 20A 맥스로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20A로.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 40A 방전률이 되겠죠. 40A.
그러면 40A는 4만 미리 암페어입니다. 4만 미리 암페어. 그러면 또 방전률을 계산하게 되면 이 두 배터리가 1시간에 흘려줄 수 있는 양이 2500 더하기 2500에서 5000 미리 AH죠. 그러면 방전이 40A, 이제 20A, 20A 두 개 더해서 40A 되니까 5840에서 8시 순간 반전이 됩니다. 8시로. 이 친구는 5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방전율이 높고 고부하에 더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러키 배터리 보면 이 핑크색으로 된 게 더 문제가 많고 이 녹색으로 된 INR25R 배터리로 된 거는 좀 문제가 좀 덜 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배터리들 보면 다 보면 이 30Q 배터리들이 문제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유는 30Q가 25R에 비해서 고방전에 조금 더 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12AH, 그러니까 12000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이 친구는 21700입니다. 21700 40T로 이제 스펙의 배터리가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요 배터리입니다. 요 배터리. 요거는 INR21700 40T라는 배터리고요. 이 하나가 낼 수 있는 방전 용량은 35A입니다. 맥스. 그러면 이 친구도 만약 두 개가 결합하게 되면은 70A로 맥스 방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 12AH죠. 세 개가 병렬로 묶여져 있습니다. 세 개가. 그러면 12000mAh 됩니다. 시간에 1시간에 12000mAh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 되죠. 그것도 방전율을 계산하면 이거는 이 친구는 12AH는 8.75C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방전율이 이 리튬 폴리머에 비해 조금 많이 약하지만은 이렇게 방전율을 계산해 봤고요. 그래서 그 리튬 폴리머가 일시 충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 이온도 보통 보면은 자기 용량, 그러니까 일시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배터리가 이제 상태가 좋을 때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자주 하면 안 되고, 보다 좀 안정적이고 관리, 수명 그런 측면에서 0.5C 충전을 권해드립니다. 0.5C. 그래서 또 보면 이 30Q 배터리도 스탠다드 전류가 1.5A입니다. 하나에 1.5A. 그래서 같이 묶으면은 이게 두 배가 되니까 3A로 충전하면 되겠죠. 1.5, 1.5 합쳐 3A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보면 6AH짜리는 이게 지금 병렬로 두 개 묶였으니까 3A, 0.5C면 3A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5R 배터리도 개당 스탠다드 전류가 1.25A입니다. 자기 용량의 반이죠. 0.5C입니다. 0.5C. 그래서 두 개가 묶이게 되면 2.5A로 충전을 하면 됩니다. 2.5A. 그러면 이 친구 똑같이 이 배터리 있죠? 두 개로 병렬 있죠? 이거 5AH짜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0.5C라고 해서 2.5A로 충전하면 안정적으로 수명하고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21700 세 개로 되어 있는 12AH는 어떻게 돼요? 0.5C라고 했죠? 0.5C.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세 개 21700이 병렬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 이 40T는 개당 2A 전류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용량의 0.5C죠. 그러면 세 개가 병렬로 묶여 있으니까 222 더해서 6A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0.5C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터리 스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스탠다드 전류를 이제 확인해서 충전을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잘 모르는 배터리 있어요. 제가 요거 4.0이죠? 요거 케이스 분해해가지고 어떤 배터리가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뜯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이제 가려져 해가지고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돼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가 쓰였는지 스펙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용량의 반, 0.5C니까 4AH니까 2A로 충전하면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라는 게 고속 충전보다는 저속 충전이 더 좋죠. 그 다음 이 친구도 개봉해 보면은 요 INR18203 30Q가 두 개씩 병렬로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전할 때
3.0A로 충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배터리를 개조하시거나 아니면 악어집게 방식으로 해서 이제 충전하시고자 할 때 그 배터리 용량의 반으로 충전 전류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요거 한번 충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그 다음에 밸런스 잭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세팅을 했고요. 지금 3.7777 아주 밸런스 상태가 좋죠. 그 다음에 충전을 자 이렇게 충전이 되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딴 거 없고요. 그냥 자기 배터리 용량의 0.5C 그러니까 반 되는 전류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가볍게 공구 배터리 이제 밸런싱 할 때 세팅 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